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7개월 되셨잖아요 지금. 예.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불편하신 거 있으셨어요? 만족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불안감이 없어졌으니까요. 예. 이제 수술하게 된 동기도 이제 약을 항상 챙겨 먹어야 되고 주사제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약보다 더 거추장스러우니까 불안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수술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이거는 뭐 항상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자기가 원할 때 또 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일단 이제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 만족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물질이 이제 몸에 들어왔으니까 자연 발기에 대한 그런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좀 없는 인위적으로 좀 이제 세워야 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뭐 관계를 정상적으로 일단 불안감 없이 또 중간에 또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이즈가 좋은 편이시거든요, 음경이. 예, 예. 그래서 하고 나서 새벽이나 이럴 때 전혀 반응이 없으시던가요? 새벽 발기나 이런 게? 새벽 발기 같은 거는 잘은 못 느꼈고요. 작동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기두 발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두 발기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꿈틀거리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느낄 정도니까 펌프 없이도 일단은 기도 발기가 되는 느낌은 항상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사이즈가 좀 더 좋은 분들이 아무래도 해면체가 좀 더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 같은 거고요. 뭐 사실 수술 후에 자연 발기력이 남아있어도 되고 안 남아있어도 사용하는 데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걸 아마 느끼셨을 테니까 그건 그렇고 사정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항상 하게 되면 이제 사정은 뭐 거의 한 70% 정도는 항상 사정에 성공을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혼자 자위를 통해 가지고 사정을 해보면 또 그거는 뭐 예전 뭐 대로 잘 없으시죠. 되거든요. 이제 자위 연습을 일부러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성감을 좀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좀 이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제가 성관 그 관계를 하면서 정상적인 사정을 딱 두 번 했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상대방한테 미안해서 이제 내가 먼저 중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하긴 정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감각 신경에 문제가 왔다면 자위도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위는 가능한데 관계할 때 조금 내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피부가 저희가 한번 절개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가는 감각신경들은 손상이 올 겁니다. 거기가 이제 다시 이어붙어야 될 거예요. 일반적인 성관계보다 자위할 때 음경이 전해지는 자극의 강도가 더 큽니다. 더 높은 자극에서는 사정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저강도의 자극에서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는 지금 자극을 적게 받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 여기 신경이 덜 암으로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던 게 제일 맞습니다. 사실 자위를 해서 자꾸 자극을 주면 여기 신경이 더 빨리 회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약을 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진짜 오래 가는 경우가 2년이었고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시기 안에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하면 좀 길이가 줄어든다 이런 말이 이제 유튜브에도 있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저는 수술 결과는 일단 만족하고요. 처음에 사실 수술하기 전 길이 사이즈하고 큰 차이 없이 느껴졌거든요. 발기가 됐을 때는. 정확하세요. 선생님이 수술 전에 쟀던 길이가 9.5cm 였거든요. 귀도 포함하지 않고.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 똑같이 9.5cm 예요. 하지만 수술 직후에는
선생님이 11.5cm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거의 훨씬 더 길었어요. 길어질 확률이 네.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훨씬 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마 점점 연습하시면은 최소한 10.5에서 11.5 사이가 될 겁니다. 아. 자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이게 안 쓰고 아껴두면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생겨요. 꼭 보면 고장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1년, 2년 이렇게 까먹고 놔뒀다가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시는 게 오히려 문제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습을 길이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그러니까 고장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은 사이클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요. 아무튼 네. 상태 아주 좋으시고요. 예. 잘 쓰시고 예. 언제든 혹여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내원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감사합니다. 네.